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째 고통을 받으면서 전염병의 공포를 새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염병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14세기부터 중세 유럽에서 자주 발생해 수많은 인류의 목숨을 빼앗아간 페스트일 것입니다. 페스트가 극에 달했던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의 3년간에는 유럽 인구 4억 5천만 가운데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스트는 장자크 루소가 살던 18세기에도 가끔 발생했습니다. 루소는 그의 참여록에서 자신이 페스트로 인해서 격리 조치를 당했던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당시 대처하는 모습도 지금의 코로나 대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소는 31세 때인 1743년 베네치아에 주재하는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에 가기 위해서 남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가까운 툴롱에서 배를 탔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제노아까지는 배를 타고 이어서 육로로 베네치아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시의 배는 돛이 달린 범선이었지만은 그때는 육로보다는 뱃길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탈리아 남부 메시나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제노아에 도착하자마자 3주 즉 21일간 금족 격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금족 격리란 요즘의 격리 수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소의 기록에 따르면 승객에게는 21일 동안 배에서 지내든지 격리된 저택에서 보내든가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격리 저택은 내부를 꾸미지 못해서 그저 병만 있을 뿐이어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배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소는 그나마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격리 저택을 택했습니다. 집안에는 이불도 침대도 의자도 몸을 눕힐 한 다발의 집조차 없었습니다. 루소가 격리 저택으로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이 밖에서 튼튼한 자물쇠로 채워졌습니다. 감금이 된 것입니다. 방에서 방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마음껏 내 집인 양 돌아다녔으나 어디를 가도 한결같이 쓸쓸하고 살풍경했다고 그는 적었습니다. 그래도 루소는 범선보다도 격리저택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루소가 집안에서 보니 칼을 찬 병사 두 사람이 음식을 들고 출입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층계와 층계 사이에 음식을 내려놓은 후 식사를 하라는 신호로 종을 울리고 물러갔습니다. 병사들이 배에서 내려 격리된 승객과 직접 접촉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루소는 그 뒤 제노아 주재 프랑스 사절의 조치로 한 주 앞당겨서 2주 만에 격리 저택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루소는 제노아에서 롬바르디아, 밀라노, 베로나 등을 거쳐서 베네치아에 도착해 이곳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서일은 대사와의 프라로 1년 만에 끝났고 루소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루소의 페스트에 대한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격리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행하고 있는 대책과 비슷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대량 확산으로 사전 사후 조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지만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는 오랫동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14일간 격리 수용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 시설로는 개별 호텔도 많이 이용됐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도시락, 햇반, 식수 등이 격리자들에게 배달됐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금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확진자들에게도 각종 음식 재료를 각 자치단체에서 배달해 줍니다. 과거 페스트는 유럽 일대에 퍼졌던 데 비해서 오늘날 코로나는 벌써 3년째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전염병은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인간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